40살에 은퇴해서 로망을 실현하고 있는 파이어족 김다현 씨. 저는 카카오의 스키의 서비스 기획자로 일을 했어요. 그 목표했던 은퇴 자금은 한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? 3,300 정도를 연간 예산. 계획을 정말 철저하게 세우셨네요. 요즘에는 하루 일과가 어떻게? 남편은 기타를 친다거나 뭐 유퀴즈 같은 예능 보면서, 맥주 한잔 하고 이제 그러고. 야, 이거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. 한국 보디빌딩계의 전설 우리 한동기 관장님이십니다. 헬스장 잘못 온 것 같아요. PT 코스를 손으로 다 써주시는데 한자도 섞고 가면서 아령을 한자로. 3대 중량을 몇이냐 뭐 이런 얘기 많이. 스쿼트를 200, 벤치프레스를 210을 들었어요. 데드리프트 250에서 280. 근데 지금은 700. 와. 팔꿈치가 밖으로 벌어지면 안 돼. 오, 잘 배우셨네. 와, 이게 야, 이거 뭐? 와, 이거? 이거 뭐 돌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, 이게? 미술 교육인이자 아트 컬렉터로 초대된 이소영이라고 합니다. 제가 지금 한 150점 정도를 컬렉팅을 많이 하게 됐는데. 150점 정도가 있어요? 원래는 1년에 한두 점 사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, 이 컬렉팅이. 결국엔 거의 다 컬렉팅을 하게 됐어요. 그거 한 10점 정도를 뭐 이렇게 판매를 하셨다고. 네네네. 근데 수익이 난 게 얼마 정도 있죠. 예. 트사마유의 파나도 가지고 있었는데. 아, 그 500만 원대에 샀었어요. 판매하는 시점은 1만 원대에. 와, 배가. 오페라 극장과 주방을 넘나드는 요리하는 성악가 전준환 씨입니다. 저는 그러니까 고3 때 성악을 시작했어요. 유학을 가서 제가 가이드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포스터에 한국인 성악가 이름이 붙어있는 거예요. 누구는 여기서 오페라 하는데 저는 가이드로서 여기서 이거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기둥 붙잡고 막 엄청 울었어요. 베사메 베사메 무조 Como si fuera esta noche la última.